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위험천만한 일이요. 무슨 업이 불쑥 나타날지, 무슨 인연이 불쑥 나타나서 내 인생을 어떤 상상치도 않던 길을 몰고 갈지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생각지도 않던 이웃집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 중생 종종업을 아는 것, 그리고 세계 성계,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 성주괴공이죠. 이거는 이 지구,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지구에서부터 지구가 처음에 이루어졌다가 머물러 있다가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으로 돌아가죠. 지금 우주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잘 압니다. 환하게 알아요. 그 천체 망원경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몇십억 광년 저 멀리 있는 별들의 그런 성주괴공을 다 촬영을 해요. 다 봐. 야, 신기하지요. 과학이 참, 과학 대단해요. 종교는 옛날 성인들이 깨달은 바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 자꾸 퇴보해. 퇴보하고 우리가 이르러 가려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르러 가려고 하는 것은 옛날 성인들이 이르러 간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르러 가기가 바쁜 거야. 이르러 간 사람도 거의 잘 없어, 근래는. 잘 없고, 애써서 이르러 갔다 하더라도 수행을 해서 거기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6년 고행한 뒤에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그 후에, 물론 이제, 그 깨달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이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워낙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근세에 와가지고는 거의 없어요. 참 드물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고 한 몇백 년, 거의 천년까지는 그런 데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천년까지는 상당히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정도의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뭐 한때는 그 마조스님 밑에는 도인이 깨 쏟아지듯이 쏟아졌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았지만은 이제 근래에 와서는 참,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신세계의 입장이라면은 과학세계에 있어서는 갈수록 발달해요. 갈수록. 그전에 지구가 도는 거 몰랐죠. 지구 중심으로 해가 떴다 지고 또 달이 떴다 지고 그렇게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잘못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는 움직인다. 그래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화형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일이 있는지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 가지고 저 은하계, 우리가 이 보이는 은하계에 속해 있고, 그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수조의 은하계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또다 보잖아요, 이제는. 망원경 가지고 다 보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지구가 성주괴공하는 거야. 별들이, 뭐 지구라고 해도 좋고, 별들 하나하나가 전부 성계라고 했는데, 전부 성주괴공. 끊임없이 성주괴공하는 거야. 소위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먼지처럼 그렇게 흩어졌다가 또 거기에 중력이 있으니까 작은 먼지라도 전부 각자 중력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고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가지고 지구만한 것도 생기고 달만한 것도 생기고 그보다 뭐더 작은 거 주먹만한 것도 생기고 뭐 집시만한 것도 생기고. 집시만한 게뭐 우리 지구에 언젠가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도 큰일이야,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날아오고 있는데 상당히 세월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꼭 지구를 향해서 올지 지구를 비켜갈지 이더 넓은 공간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까지도 벌써 알고 있잖아.
그와 같이 전부 성주개공, 성주개공, 이 지구도 성주개공합니다. 또 무엇이 많고 많은 지구에 뭐 천배, 만배, 몇만배 더 큰 그런 것들도 성주개공하잖아요. 저 태양도 지구에 백만배라고 하잖아, 크기가.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성주개공하거든. 우리도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연세가 들었어도 막 그런 대로 법회 나올 정도 되니까 아직도 죽음을 생각을 못하지. 근데 끊임없이 노병사 태어났으니까 그 생로병사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엊그저께 굉장히 춥더니 계절은 어떻게 또 춘하추동으로 이렇게 또 봄이 가까워오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계절은 춘하추동하고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하고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내지 모든 별들은 뭐한다? 성주개공한다. 하, 참. 이런 것을 2600년 전에 깨달은 분들은 많이 알았어. 이제서 알고 있지만은 과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아는 것과 신족 자제하야, 신족이 자제하, 신족은 신통을 이제 보통 신족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신통이 자제해서 소행무에니 가는 바가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열 가지다. 그래서 이제 동진주에서 열 가지 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요 열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그 동진주 보살이 다 알고 있다.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학 십종법. 불자야, 이 보살이 응당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뭘 열 가지를 배워야 되느냐? 무엇이 열 가지냐? 소위 지, 일체 차를 아는 것.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죠. 뭐 우리는 워낙 그 폭이 좁은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세계 일체 불차를 뭐 알 거 뭐 있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온 우주 중생들을 다 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큰 원력을 가진 불보살은 그걸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체 불찰, 일체 부처님 세계를 움직이는 것과, 그 귀찮게 뭐 하려고 움직여. 우리는 조그만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도 못하지만은 불보살들은 차원이 달라. 이 우주의 중생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뭐 한국뿐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중생뿐만 아니고 전 우주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체불찰과 또 지일체불찰, 일체불찰을 지닌다, 가진다 이 말이야. 내가 다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일체불찰, 일체불찰을 다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예일체불찰, 일체불찰에 나아간다. 낱낱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 그 다음에 유행무수세계, 무수한 세계에 다닌다 이 말이야, 다닌다. 이건 뭐 그 어떤 정신적인 능력으로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뭐 비행기로 간다든지 뭐 우주선을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0.1초 만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그런 정도의 정신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그 마음의 그 능력을 요즘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알아가지고 우주를 탐험하는데 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걸 보면은 그게 이제 무슨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우주선을 이제 타고 가는데 순식간에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보면은 순식간에 가.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래 이제 몇 년 전에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미국서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그 세계에 갈 때 조그마한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순식간에가 우리 마음의 힘하고 그 속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 형체가 있고 사람이 거기 타고 가고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빛의 속도라 하더라도 여기서 태양까지 8분이나 걸리는데 태양의 거리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그런 거리를 순식간에 가는 걸로 만들어놨다고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그런 것이 전부 근거를 어디에서 그 두고 그럴 걸 만드는 거 하면은 우리 염 속도, 생각의 속도, 마음의 속도에다가 두고 그런 것을 만든 거야. 신기하죠. 그런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교에서 그 마음의 원리, 마음의 능력 이런 것을 하도 떠들고 주장을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과학에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영화 뭐예요? 신과 뭐? 신과 함께? 그것도 뭐 완전히 불교 영화라며.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사람과 영혼도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영혼이 이제 악한 영혼, 선한 영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영화인데 신과 함께도 역시 이제 그런 내용이라 그와 비슷한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종교의 특히 불교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일체 불차를 관하고 나아가고 무수 세계에 유행한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수 불법 무수한 불법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법의 그 많은 그 어떤 이치를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많고 많은 것을 설해 놓고 그 제자들이 웬 부처님은 말씀이 그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큰 숲에 이르렀어. 그래서 숲에 달린 나무잎을 하나 딱 떼가지고 손에다 놓고 내 손에 있는 나무잎이 많으냐 저 숲에 있는 나무잎이 많으냐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아 부처님 그게 비교라고 그 말씀하십니까? 손에 있는 나무잎은 불과 몇 개 안 되고 저기 숲에 달려있는 나무잎은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뭐 내가 뭐 어린아이인 줄 알고 그런 걸 나에게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내가 진리를 불법을 한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불법하고 내가 설명한 것하고는 마치 저 숲과 내 손에 있는 나무잎 것 같다. 내가 설한 것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내 손에 있는 나무잎 숫자와 같고 아직도 설하지 못한 이 우주에 꽉 깔려 있는 진리 진리의 가르침은 저 숲에 있는 나무잎의 숫자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 무수 불법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설한 것과 설하지 아니한 것, 아직 설하지 아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설하지 아니한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화엄경도요, 글자가 우리 연불에 보면은 10조 9만 5천 48자라고 되어 있어요. 화엄경 글자 수가 10조 9만 5천 48자, 일성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런 연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거 불과 몇 자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조 9만 5천 48자인데 가장 그 가운데도 약본 아주 작은 화엄경만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화엄경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가 거의 안 하고 화엄경에 들어가 가지고 알든 모르든 화엄경 그
본 내용을 우리가 맛보는 중심으로 그렇게 저는 그 늘 하거든요. 환경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됐고 누가 번역을 했고 뭐 어떤 과정에 어떻게 됐고 주변의 경제는 어떤 게 있고 그런 거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꼭 집어서 맛보는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그 저희 그 강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꼈었겠지만 예컨대 뭐 수박을 한 덩어리 놔두고 이 수박은 뭐 김씨가 뭐 어디서 키운 것이고 뭘 비료를 뭘 줬고 매달달에 심었고 뭐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을 어떤 어느 도매상을 거쳐서 어느 소매상을 거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대개 보면은 학자들이 경전을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작 경문을 인용할 때는 조그만 글씨로 자기 글씨는 크게 하고 경문은 조그만 글씨로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 참 그거 큰 잘못이에요. 논문을 쓸 때 보면은 꼭 경문을 인용할 때 작은 글씨로 합니다. 못 보게 하는 모양이라 일부러. 왜냐? 그걸 제대로 파악도 못하니까 또 번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아무튼 작은 글씨로 그렇게 해.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 스님들이 화엄경이라든지 경전을 출판할 때 보면은 본문은 경문은 크게 합니다. 글자를 주먹만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해설은 작게 하고 두 줄로 하고 각줄화 해가지고 두 줄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해. 자기 글은 크게 하고 환경 본문은 뭐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도 본문은 작은 글씨로 그렇게 하는데 참 말세가 되니 그런 그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가 스님들 강의할 때도 그런 것을 이제 짚어서 이야기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내가 이렇게 떠벌려 가지고 그걸 바로잡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주변 상황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본인도 맛을 못 보고 남에게 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속상해가지고 아예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수박이 뭐 어느 집에서 어떻게 왔고 누가 어떻게 키웠든지 그까지 상관없고 완전히 콱 깨가지고 그냥 그 안에 거 껍질도 깔 것도 없어 그 안에서 푹 떠먹으면 돼. 숟가락 가지고 바로 속에 있는 걸 푹 떠먹는 식이라. 경전을 대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다 그 접근 방법이 다 그렇게 약,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무수 불법을 영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영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현 변화 자제신과 변화를 마음껏 일으키는 자유자재하게 일으키는 몸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출 광대 변만음 광대하고 두루두루 가득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것. 이게 보살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학시법이니까. 또 일찰나 가운데 무수재불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것이니라. 일찰나 가운데 그래야지 언제 무슨 뭐 농사지어가지고 쌀 한 대박 갔다가 심히 먼 길을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올리고 절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부처님인데 승사 공양,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게 답이 없어. 물론 그것도 갸륵한 정성이고 참 소중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 중생들의 그 좁은 소견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만 소견이 틀려버리면은 무수재불을 한순간에 일찰나 사이에 내가 다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 참 잘 드렸네. 여기에 답이 있어. 여기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님이고 당신이 부처님이니까
자기 부처, 자신 부처를 잘 승사 공양, 받들어 섬기고 공양. 그렇다고 또 지만 알고 하지 말고, 자기 부처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듯이 다른 부처도, 옆에 있는 부처도 부처님으로 알고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그 말이 여기 몇 번 나옵니다. 그렇게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흐뭇할 거야. 저 사람이 그전에 안 그러더니 요즘 나를 아주 극진히 위한다.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가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위해주는 자신은 벌써 일찍이 미리 행복하고 있어. 벌써.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그것만이 답이라 사실은. 그게 답이야. 우리가 행복하지만은 뭐 국가 간에 어떤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뭐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결국은 답인데 저렇게 아주 치열하게 참 그 서로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경 정진하여 더 정진하고 보살이 예를 들어서 10주에서도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올라가고 또 10주, 10행, 10행 이렇게 이제 나아가니까 정진하니까 우리 공부도 개인적인 이런 하찮은 공부도 자꾸 나아가야 되고 또 사경도 자꾸 발전해야 되고 오늘 어떤 불자님이 환경 사경을 10권을 해왔는데 보니까 아주 정성들여서 참 기도,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죠. 환경을 정성들여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사경을 해왔는데 거기다 위에서 덮었는데도 그 정성이 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사경을 자꾸 권하는데 아주 그 사경이 심도 있는 공부가 됩니다. 깊어져요. 공부가 깊어집니다. 10번 읽는 것하고 1번 쓰는 것하고 맞먹어요. 이렇게 쓸 때는 마음이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아시라고 믿습니다. 요경 정진하여 정진하고자 정진하게 하고자 해서 일체 법에 능득 선교하고 모든 법에 있어서 능히 선교함을 익숙한 것 유능하고 익숙한 게 선교입니다. 아주 잘하고 익숙한 것을 얻고 유소문법에 적자게 하여 모든 들은 바 있는 법에 법문을 법을 들으며 고 스스로 열리고 이해되어서 불유타고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라. 요건 이제 자주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구 법왕자 주라 법왕자. 그 전에 어떤 법왕자 보살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왕자더라고. 아, 또 이름 되게 크다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참 아주 성실하게 잘 다녔는데 안 보이더라고. 근래 잘 나 법왕자. 이름이 여기 법왕자가 뭡니까? 아홉 번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관정주, 제일 밑에 보면 관정주. 10단계로 예를 들어서 10주가 우리가 중생에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떤 그 단계를 10단계로 하고 10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주 10행도 사실은 똑같이 중생의 그 입장에서부터 부처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10단계가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다 근거를 해가지고 더 이제 부연 설명하고 더 첨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법왕자주 선지 십종법이라 10가지 법을 잘 아는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불자야 우나 위 보살 법왕자주냐 법왕자 법의 왕자라 법왕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법왕의 자식이다. 법왕은 뭐죠?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자식. 여기까지는요 왕자라. 법왕자까지는 왕자입니다. 요 밑에 관정주는 세자예요. 왕자는 여럿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세자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여기 불교에서 소위 관정주는 세속의 왕자와 세자 관계가 아니고, 전부가 다 관정주, 최고 높은 모든 부처님의 대의를 이을 수 있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있고, 부처 노릇을 천명이고 만명이고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에는 예를 들어서 세자가 둘이가 있을 수가 없죠.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세속의 어떤 그 관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보살이 십종법을 잘 알아야 하나니 그래요. 하자가 위십고 무엇이 열 가지냐? 소위 선지 중생 수생 중생 수생과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디에 태어나는가, 수생의 문제. 부잣집에 태어나긴 했는데 그 집에는 다른 것은 쌍놈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 근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사람이 양반이야. 뭐 얼마든지 그게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천층 만층 구만층이야. 우리가 어릴 때 노인들인데 잘 듣던 소리거든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천층 만층 구만층이다. 이쪽이 능한가 하면 저쪽이 안 되고 이쪽은 또 능한데 저쪽은 부족하고 그래서 뭐 사람 고르려고 하면은 며느리를 고르든지 사위를 고르든지 고르려고 할 때 이거는 괜찮은데 키가 좀 작아. 키는 괜찮은데 얼굴이 좀 잘못생겼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너무 가난해. 뭐 등등 수십 가지가 거기에 등량을 하잖아요. 아 참 그거. 모든 중생의 수생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이제 보방자 주 지위에 오르려면은. 또 선지 제 번뇌 현기.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현기. 현기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에는 번뇌가 벌벌 끓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오기는 왔지만은 뭐 더 급한 일 무슨 뭐 더 귀한 소중한 일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걸려 있으면 법회 오기는 했지만은 번외로 버글버글 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이 자리에서 해결책이 없어. 해결책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야. 그게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럼 딱 놓을 수 있으면 놓아야 돼. 참 놓기 어렵지만 놓을 수 있으면 딱 놓고 그만 여기에 열중하는 거야. 기도 왔다면 기도에 열중해버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집에서 뭐 가스에 불을 켜놓고 왔느니 오늘이 뭐 누가 온다고 했나 안 온다고 했나 여기 앉아가지고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아무 소용없는 거라. 소용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번뇌라. 번뇌의 현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뛰어가든지 바로. 뭐, 그래야지. 단 방법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아는 거. 선지는 잘 아는 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습기상속도, 습기상속을 잘 아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별표를 해놨는데, 중생들의 습기. 그 습기가 참, 여러 가지요. 익힌 버릇입니다. 습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익힌 버릇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환경 공부하는 익힌 버릇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되니까 좋잖아, 이런 것은. 근데, 우리 이런 그 불법 공부하고 다른 어떤 일들이 또 좋지 않은 일들이 그런 어떤 익힌 버릇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본인도 꺼내야 될 줄 알면서도 그게 못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거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집안 사람들도 싫어하고 아이들에게는 더 해롭고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익힌 버릇, 습기가 돼가지고 그래 계속 상속하는 거예요. 습기가 계속 상속하는 거예요. 그 중생들은 여러 가지 습기가 있는데 습기가 상속하는 것을 선지하는 것과 선지 소행 방편과 행할 바의 방편을 잘 아는 것. 그 어떻게 우리가 방편을 써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